San Francisco. 저희는 지금 렌트카를 빌려서 라파밸리를 가려고 그 주인분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샌프란은 느낌이 완전 확 달라. 진짜 서부의 뉴욕 같아. 방금 요 차 주인을 만나서 차를 넘겨받았고요. 근데 진짜 깨끗하고, 근데 방금 전에 내부 세차까지 완료를 했다고 해서 엄청 안에 내부도 깨끗해. 애플 카플레이도 해서 바로 나파로 출발스. 출발스. 와이너리를 갈 때는 요 피노누아랑 코르크를 사용을 해봅니다. 저희는 나파 와이너리 인이라고 그 메인 욘트빌에서 살짝 떨어진 데 이렇게 왔는데요. 주변이 엄청 평화롭긴 해. 나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서 좋은데? 화장실도 깔끔해. 여기는 딱히 볼 건 없지만 그냥 저 푸른색 하늘과 풀장 뷰는 여기가 아닌가? 좋아, 좋아. 그리고 화장실은 불이. 화장실도 깔끔. 여기 밑에 예쁜데? 와, 너무 예쁘다. 여기는 R&D 키친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저희 인에서 추천해준 곳이라서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까 얘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투나 버거? 오픈 버거고요. 이게 약간 뭔가 참치를 이렇게 베이크한 것 같아요. 뭉쳐서 구운 것 같은. 다음에 오빠 거는 언어버거라고, 여기 그냥 시그니처 버거 중에 하나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아. 아까랑 분위기 또 완전 다르죠? 여기 확실히 뭔가 역사가 있어. 그런 역사가 있어 보여. 여기가 저희 자리인데요. 앞에는 이런 풍경이. 귀여운 우리 자리.
아티초크를 그릴한 거고 요거는 콘브레드래요.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해서 두 개를 한번 시켜봤어요. 지금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이 보여요. 카메라로 안 잡힌다. 진짜 많은데. 이게 오리온이라고? 우와. 건물들이 너무 예쁘다. 포도주스가 그렇게 맛있대서 한번 포도주스만 사갈라고요. 우와, 염소랑 닭. 닭도 있어. 우와, 염소가 이렇게 가까이 처음 보는데? 닭이 저렇게 있어? 타조가 있어? 저희 픽업 완료했습니다. 기다려. 드디어 로바트 문답이 도착. 이게 문답이 씨 같은데. even possible up to the varietal might but he knows the rich. Style of the wine, but we also like the vanilla compound that they have two red wine and they make. Wow. So this is Tokalon. 여기 저희의 식탁입니다. 뷰가 미쳤다. 청 파티. 너무 맛있다 이거. Mr. Mandavi one planted this garden as well as started these culinary experiences. 이거는 mixed green pickle 어쩌고 피칸이 메인 샐러드. 이거는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에 페어링 와인은 이렇게 피노누아 하나랑 피노누아 맞나? 피노누아 하나랑 까쇼. 이게 진짜. 마지막은 요거 올리브 케이크랑 모스카토 와인을 같이 페어링해서 먹을 거예요. 카펠리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와인을 딱 두 병을 더 샀는데 여기서. 근데 여기 허니문 축하한다고 하나 더 주셨어요. 샘플한 시작. 샘플한은 이렇게 도로가 엄청 굴곡이 심해서 신기루보다 더 심해. 차들이 이렇게 막 내리막길 오르막길에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저기 밑에까지 계속 내리막. 저희 복장을 보시면 완전 달라진 게 보이죠? 저는 청자켓을 입었고 저도 이렇게 따뜻한 아래도 긴 바지 입었어요. 이 안에는 두 겹을 더 겹쳐 입었고 근데도 추워. 이런 가게들이 여기는 되게 예쁘다. 집 컬러들이 건물이 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달록달록해요. 모양도 다 달라.
저희가 가는 곳은 여기 라피사라는 브런치 카페예요. 근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네. 이거는 스위스 치즈라는 좀 달달한 치즈 시켰어요. 이거는 갈릭 파마산 프라이스예요. 냄새가 너무 좋다, 그치? 존맛탱. 제가 시킨 거는 샐몬 베네딕트예요. 여기 밑에 훈제 연어가 들어가 있고 샐러드랑 감자. 여기는 유니언 스퀘어고요. 이렇게 쭉 따라서 가보면 파웰 스트릿이랑 겹쳐져서 이렇게 명품 브랜드나 예쁜 샵들이 많아요. 저희는 쪽이 앞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요. 저기 야외에 앉아가지고 마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마시려고 하는데 역시 날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나시 말고 저는 반팔에 반바지. 저 파자마 요 검정색이랑 요 약간 보라색의 타이다이 느낌처럼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군데군데 요것보다 이게 예쁜 것 같아서 얘로 살려고요. 텐셀 재질인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하고 진짜 좋았거든요. 이거 사야겠다. 이거 저희가 호텔에서 컴플리멘트리로 그냥 공짜로 바이크를 빌려주게 하는데 전기 자전거라가지고 여기 샌프란이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르막 갈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예쁘다. 근데 내릴 때 이렇게 내려야 돼.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I guess I'll wait. You to come, no, it's fate. Temptation's tongue, I'll follow you into the blue. 맞아, 얘는 Palace of Fine Arts라는. 우와. 너무 예쁘다.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저 초록집은 너무 예쁘다. 신기한 꽃이 많은 미국. 주름 주름 주름. 크. Her sweet spot. Oh, I know. 여러분, 여긴 거의 롤러코스터급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롬바드 스트리트. 이렇게 쭉 꼬불꼬불 S자로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급 여기 에스프레소 바이 아이리쉬 커피라고 써 있어서 지금 잠깐 내렸어요. 커피가 위스키 커피래요. 아, 저거 제임스으로 만든 거네. 과연 어떻게 했어? 저희는 이제 드디어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간판에 소토 마레? 저기가 진짜 찐 맛집이라서 저기를 갔는데 웨이팅을 한 45분 하고 진도기 올려서 갑니다. 메뉴를 잘못 시켰어. 망했다. 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이거. 여기는 페리필딩의 마켓플레이스라는 토요일날 아침에 약간 장이 서는 건데요. 그 다양한 음식도 많이 팔고 먹고 뭐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막 특산물 그런 거를 파는 데래요. 저희의 아침이고요. 이거는 그 어디였지? 카스테요 가서 샀던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스. 그래서 이렇게 아침으로 이 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맛있어? 와.